지금 동해 그 추암 해수욕장에 와 있는데, 아, 지금 6시거든요. 근데 아, 5시 한 10분 정도에 일출인데 해가 바뀌어가지고 해가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6시 한 20분 돼가지고 해가 보이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하늘은 그래도 구름이 좋은데, 저 형제봉 사이로 해를 놓고 찍어야 되는데, 지금 해가 좀 늦게 뜨는 바람에 해무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해가 막 떠올로 뛰고, 촛대바위 그 위에다가 해를 놓고 찍으면 되는데, 해가 늦게 뜨는 바람에 너무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좀 늦은 상태인데. 촛대바위 방향에서 이 형제바위 쪽으로 바라보고 좀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파도가 좀 있을 줄 알았더니 파도도 없네요. 아, 저 출렁다리를 추암해수욕장에도 만들어 놔가지고 최근에 명물이 됐네요. 또 저게 한 2년 된 것 같아요. 저도 출렁다리 쪽은 가보진 않았어요. 예. 오늘은 출렁다리 쪽으로 뭐 이독을 한번 해서 이쪽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에서 그 앞에 지금 보이는 데가 능파대거든요. 바위들이 쭉 안봉들이 있는 게 능파대고, 능파대 저 끝머리 빠축하게 솟아오는 게 촛대바위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좀 쳤으면은 아 좀 오늘 풍광이 좀 멋졌을 텐데, 좀 파도도 좀 약하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아, 물은 엄청 깨끗하네. 이 출렁다리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네요. 오실 분들은 참고를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자기 동정이다. 오전 9시 출입은 시간 똑같은데 오후가 지금 시간이 다르네요. 하절기에는 10시까지고 동절기에는 8시. 출렁다리 제일 그 끝부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요 앞에 그 바위 능파대하고 정말 촛대바위 쪽하고 이 출렁다리를 함께 넣어가지고 찍으니까 경관이 좀 좋습니다. 아, 파도가 좀 쳤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리고 출렁다리하고 조각공원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위에가 그 조각공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출렁다리를 보고 또 조각공원으로 가서 또 조각공원도 보고 그러면 여행하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좀 파도가 좀 쳤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경관이 참 멋지네. 코스가 참 잘 조성되어 있네. 조각공원으로 한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경관이 아주 좋네요. 근데 여기가 출입 통제를 하는 건 아니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출렁다리 쪽에서 조각공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우 오늘 엄청 더운 날씨네.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 좀 괜찮습니다. 야. 산책로를 참
잘 만들어 놨네요. 오늘 아주 그냥 엄청 더운 날씨네. 아주 땀이 그냥 철철 흐릅니다. 어우 시원해. 아, 바람이 그래도 불어주니까 좀 낫네. 아, 오른쪽으로 가면 추암역 가는 데고, 좌측으로 조각공원 촛대바위 쪽으로 해암정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해암정 쪽으로. 아이고, 이거 한 바퀴 뺑 도는 거거든요. 출렁다리 거쳐서 조각공원으로 해서 다시 촛대바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해암정이거든요. 빛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해. 근데 너무 시간적으로 늦어가지고. 아주 해암정이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네. 이게 해암정이거든요. 능파대 바로 앞에 있는 게 해암정입니다. 아주 위치가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네. 능파대를 거쳐가지고 다시 촛대바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능파대 이거 바위가 참 멋지네. 예쁘네 아주. 길이 참 예쁘네. 이제 빛이 조금 강하네. 촛대바위 쪽으로 다시 왔는데 빛이 엄청 강합니다. 야, 흉제바위 쪽으로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변가로. 아까하고는 또 빛이 너무 강해서 아까하고 느낌이 또 다르네요. 아침에 사진을 찍었던 형제바위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여기 소나무가 있어가지고 시원해서. 소나무가 있어가지고, 어우, 시원하네. 멋지죠? 형제바위 풍경이. 아, 오늘 습도가 높아가지고 엄청 덥네. 그래도 바람이 좀 불어줘가지고 좀 낫습니다. 아, 추암 오토 캠핑장, 아, 전경입니다. 근데 여기가 또 예약하기가 상당히 또 힘들다고 그랬는데, 단점은 그늘이 없어서 너무 덥네요.
여름에 지금 캠핑장 오긴 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그게 단점입니다. 더운 게 단점이에요. 그늘이 없어요. 그래도 제일 앞쪽으로는 바닷가 조망이 있어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 같고, 근데 그늘이 없어서 여름에 오기는 좀 그렇습니다. 오토 캠핑장에서 그 산책로, 바닷가 쪽으로 산책로는 상당히 좀 아름답게 잘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둘레길 같아요. 아우, 멋지네. 여기서 형제바위도 보이고, 조망은 아주 근사합니다. 열매 맺은 게 뭔가 해당화인가? 해당화 같아요, 그죠? 해당화 열매 같아요. 빨간 열매가. 무슨 방울토마토처럼 이렇게 맺혀있네. 아, 지금 7시 10분 됐는데, 형제바위 앞에 초암 해변으로 다시 왔습니다. 7시 10분이면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해서 사진에 영상 찍기는 좀 늦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초암 해변에 영상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간이 좀 일러가지고 식당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고 삼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